R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4라운드 리뷰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느리게 느리게 했어요? 우리가? 배가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K리그 1 4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경기 결과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K리그 1 4라운드 6경기 결과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3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대구 대 상주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대구가 엔트리에서부터 과감한 시도를 했지만 초반부터 변수가 나왔고요. 두 팀 전반전 내내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골씩 나눠 가지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경기는 세징야 선수가 득점까지 올리면서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공격도 조금씩 이제 지난 시즌의 모습을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최근에 뭐 팀에서도 크게 이제 자리를 좀 못 잡고 있던 정승원 선수가 측면에서 좋은 모습으로 도움까지 기록을 하면서 팀의 이제 공격에 활로를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주는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22세 이하 선수를 투입을 네. 하면서 이제 엔트리를 꽉 채운 그런 이제 형태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22세 이하였던 이제 김보섭을 빼고 이제 문선민을 조기에 투입하면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홍승민 선수의 동점골이 이제 유일한 골이었고요. 네.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문선민 선수가 전반 이제 막판에 이제 교체 투입될 때 한참 이제 나이로는 후배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는 선임이니까 네. 김보섭 선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경기에 투입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세징야 선수가 득점을 하기는 했지만 보면서 이런 장면들도 많았거든요. 작년 경기를 이제 유심히 보시고 올해 게임을 좀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일단 세징야 선수가 오늘 뭐 득점은 터뜨렸지만 그 지난 시즌과의 마찬가지로 그런 파괴력 있는 그 드리블 네. 그리고 이제 패스가 이제 쭉쭉 뿌려져 나가는 그런 면이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유독 좀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조금 아직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일단 이런 게 이제 컨디션 문제인지 네. 그다음에 뭐 지난 경기 이제 사타구니 쪽 부상 뭐 햄스트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제 가벼운 부상으로 조금 몸 상태가 정상 컨디션은 아닌 게 확실하고 하지만 이제 뭐 마수거리 골을 터뜨리면서 조금씩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대구의 공격이 세징야 선수의 이제 컨디션 회복과 함께 조금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징야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대구가 시즌 초반 그렸던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 경기에서 친정팀 나들이를 호되게 한 선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주의 이제 김진혁 선수인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에드가 부상으로 공격수로 투입을 돼서 그다음 이제 4월달 이제 골을 네 골인가 넣으면서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는데 원래 포지션은 사실 수비예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에도 센터백으로 나와서 팀 동료였지 에드가를 그냥 꽁꽁 묶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제 상주 수비를 단단하게 네. 만드는 역할을 해줬는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경기 끝나고 그 대구 FC의 조광래 사장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저는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문디 자식 저녁 후에는 오늘처럼 안 하면 가면 안 된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굉장히 이제 기뻐했다고 흡족해했다는 예 한번 해보실래요? 어디 사투리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칭찬 맞죠? 아 칭찬 맞습니다. 김진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편 대구에서는 썰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경남 FC랑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를 지냈던 가마 감독이 지금 현재 이제 태국 리그에 있는 무왕통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지금 팀을 맡고 있는데 또 연봉이 좀 많이 급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왕통도 이제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네. 한국에도 이제 몸을 담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도 잘 알고 그래서 뭐 두 개 이제 K리그 팀들 그다음에 뭐 무왕통에 잔류하는 네. 거 고심을 좀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과연 가마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꿀TV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주 상무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강등이 확정되면서 선수들 동기부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우였어요.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기본적으로 4-1-4-1 시스템을 쓰지만 뭐 수비 시에는 이제 3선에 있는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5백을 이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2선 미드필더 자원들까지 이제 수비 가담하면서 뭐 최대한 7명까지가 빡빡하게 이제 수비 조직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김태환 감독은 올 시즌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모습도 주문을 하고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행복 축구를 해라. 네. 이런 이제 모토로 축구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명장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명장 그리고 감독 얘기하면 이 경기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과 성남의 경기인데요. 성남이 1-0으로 승리했습니다. R팀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경기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2002 월드컵 멤버들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최용수 감독은 거의 10년 차에 가까운 네. 감독이고 뭐 김남일 감독은 이제 초보 감독, 올 시즌 첫 이제 주의봉을 잡은 감독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1년 차 감독이 10년 차 감독을 꺾었네요. 네, 패기가 이겼네요. 골 결정력에서 승부가 갈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의 골 결정력이 아쉬웠어요. 지금 이제 박동진 선수의 입대, 페시치에 뭔가 이제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들. 올 시즌 이제 4경기에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 중에도 뭐 유일한 공격수 득점이 이제 박동진 선수가 터뜨렸던 득점. 그거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공격진이 잘 풀려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남은 터미 선수가 K리그 첫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하이라이트를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이름이 양동현 선수 그리고 홍시우 선수였습니다. 양동현 선수는 조금 익숙한데 홍시우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홍시우 선수는 이제 올 시즌에 프로 데뷔한 선수인데 3라운드 때 이제 처음으로 선발 데뷔전을 치렀고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제 강원 상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K리그 팬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서도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여전히 이제 패기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양동현과의 그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문전을 돌파하는 모습들은 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앞으로 홍시우 선수가 성남에 어떤 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줄지 저희 골TV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성남이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경기 살펴볼 텐데요. 포항 대 인천의 경기였습니다. 포항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갔는데 4-1까지 만들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약간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 골, 넣었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였거든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 경기는 포항의 파괴력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포항이 그 양쪽 풀백이었죠. 심상민, 김용환 선수의 군 입대 이후에 이제 처음 가진 경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이제 김기동 감독은 기존에 쓰던 이제 포백을 과감하게 버리고 3백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네. 뭐 우측 윙백에는 이제 원래 윙어였던 심동훈 선수를 그다음에 좌측엔 안양에서 이제 이적한 김상훈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 포메이션 자체를 변화하면서 그런 공백에 이제 대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은 이제 경기 후 인터뷰 때 뭐 했던 말은 뭐 지난 시즌에는 어려울 때도 포백을 고수를 하고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3백으로 서봤다. 뭐 준비 기간은 한 5-6일 정도로 짧았지만 뭐 선수들이 뭐 대체적으로 열심히 해줘서 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일단 말을 했고요. 포항은 다음 경기가 이제 울산과의 동해안 더비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사실 이제 김기동 감독은 3백이라는 옵션을 하나 더 갖고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첫 승이 또 한 번 이제 물 건너갔고 다음 경기로 미루어졌고요. 이번 경기는 이말석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딜레마가 있었어요. 사실 뭐 지금까지 앞선 세 경기는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1실점밖에 안 하고 그것도 이제 페널티킥 실점으로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모습을 단단하게 네. 보여줬는데 이날 경기는 좀 이제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부분에 이제 초반부터 조금 신경을 썼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포항한테 굉장히 당하고 특히 네. 무참히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는 팔로세비치 선수의 활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팔로세비치 선수가 뭐 나만 따라와라, 팔로팔로미 내가 팔로세비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팔로세비치 선수는 일단 현장에서 보니까 약간 완성형 네. 패스마스터 같은 느낌이었고 그것 자체는 사실 또 최영준 선수의 뭐 공도 있다고 봐요. 최영준 선수가 이제 3선에서 잘 막아주면서 팔로세비치 선수는 이제 좀 더 앞선에서 뭐 창의적으로 뭐 공간 창출도 하고 그런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 포항의 뭐 보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렇게 K리그 1 3경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협회와 함께하는 바쁘다 바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프리뷰 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